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유산균이 열에 민감하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몇 도씨에서 유산균이 얼마나 죽는지를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유산균들은 열에 많이 민감해서 한여름에 배송을 시키면 많이 찜찜하실 거예요. 이거에 얼마나 죽나? 얼마나 예민한가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 서기를 하고 직접 균수를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실험 서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똑같은 제품을 한 번에 라트 번호도 같은 걸로, 유통기한도 같은 걸로 한 개는 냉장 보관을 하고요. 한 개는 35도씨에 보관을 했고요. 한 개는 45도씨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한 제품과 35도씨에다가 4일간 보관한 제품, 45도씨에다가 4일간 보관한 제품을 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유산균 균수 검사를 맡겨봤어요. 보관한 것들을 꺼내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육안으로 딱 봐도 색깔의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황변, 갈변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A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은 락토비프 300억 냉장 보관한 제품인데 갈변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백색으로 깨끗하고요. B라고 되어 있는 게 온장고에다가 35도씨 4일간 보관한 건데 보시면은 색깔이 갈변되어 있는 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45도씨에다가 온장고에다가 4일간 보관한 건데 대놓고 색깔이 갈변되어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질이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제품 다 유통기한이 2022년 뭐 4월 2년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충분하거든요. 검사를 맡겨보겠습니다. 균수는 얼마가 나올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 반점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락토비프라는 이 유산균은 이 반점이 생기면 약간 변질이 진행된 건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왜 35도씨, 45도씨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35도씨 정도가 일반적인 한여름, 낮의 온도죠. 이런데 온도에다가 놨을 때 얼마나 죽나가 좀 궁금했고요. 일반적인 창고 안의 온도도 30도 이상 올라갈 겁니다. 30도 이상 올라갔을 때, 보관했을 때 유산균이 얼마나 살아남나가 궁금했고요. 보통 택배가 해외 직구에서 넘어올 때도 한 3, 4일 정도 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에 주문하면 금, 토, 일, 월, 한 4일 정도에 거쳐서 배송이 되죠. 최장 4일 정도 걸렸을 때 유산균이 얼마나 죽나도 궁금했습니다. 자, 그리고 45도씨로 또 검사를 해본 이유는 온장고가 보통 균일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게 45도씨가 최고 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온도 45도씨 정도에다 보관했을 때 유산균이 또 얼마나 죽나도 궁금했고요. 택배차 짐칸에 최대 온도는 70에서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최대 온도로 제가 설정할 수 있는 45도씨에는 또 얼마나 죽나도 궁금했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냉장 보관했을 때 유산균의 균수는 150억 정도가 나왔어요. 유산균이 이게 300억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번까지 해서 한 4번 정도를 이 제품을 유산균 균수 검사를 돌려봤거든요. 근데 150억이 또 나왔습니다. 이 유산균을 주문한 시점은 서늘한 5월달쯤이었거든요. 150억이 나왔어요. 300억이 안 나왔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300억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넘어올 때좀 죽거나 검사 방법에 좀 차이가 있나? 자, 35도씨에다가 4일간 보관했을 때 균수가 얼마 나왔을까요? 얼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보다 깜짝 놀랐던 게, 야, 유산균이 열에 정말 민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균수가 몇 나왔냐면은 50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0억 나왔는데 35도씨에다가 4일간 보관했더니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야, 이렇게 많이 죽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에 대한 민감성이 이렇게 크다. 이런 걸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대망의 45도씨에 4일간 보관했을 때는 균수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한 캡슐당 균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놀랬는데요. 깜짝 놀래가지고 2.5억이 나왔습니다. 놀랐죠, 정말로. 어떻게 2.5억이 나올 수 있지? 그니까 이게 300억 보장이니까 2.5억이면은 12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 냉장 보관했던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충 70분의 1 정도로 확 줄은 거죠, 균수가. 그리고 35도씨와 45도씨를 놓고 비교해도 20분의 1 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온도에 되게 얘가 예민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일단 이게
알로알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습기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 온도에는 정말 예민하구나.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한여름에 유산균을 배송시키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이 결과치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은 유산균은 일단 열에 아주 예민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유산균이 그런 건 아니다. 이 유산균, 이 다니스코, 이 플로라픽 균주는 열에 예민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콜드체인 시스템에 유산균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인지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제가 만든 유산균이 있다면 콜드체인 시스템을 꼭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인데요. 일단은 이런 유산균이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는 제품들을 보면은 해외에서 보통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산균을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균이든 완제품이든 해외 걸 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유산균을 해외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도 냉장 배송, 그러니까 아이스백에 넣고 배송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회사로 넘어와서 이게 고객에게 넘어갈 때도 아이스백으로 배송되는 게 콜드체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냉장인 상태로 이렇게 배송이 되는 게 콜드체인인데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택배차에서 온도는 실제로 70도, 80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10도 차이에서 균수 변화를 보였던 게 더 심하게 균주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만 4일 동안 보관을 하진 않겠죠. 45도로 4일간 보관한 거랑 80도로 5시간 이동한 거 차이를 비교하면 아마 80도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균을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직접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한 유산균을 구매해서 콜드체인으로 받아서 냉장고에 넣은 거랑 제 차에다가 놓고 방치한 거랑 비교를 해볼까도 지금 실험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산균은 열에 되게 예민하고요. 이왕이면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주문을 하는 게 좋다, 유산균을. 근데 대부분의 좀 프리미엄급 유산균은 콜드체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은 직구도 콜드체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구 유산균 균수 검사를 여름에는 못했고 한 가을쯤에 했었는데 그때는 잘 살아있는 건 잘 살아있고 좀 줄어있는 건 줄어있었고, 한여름에 그 리틀 약사님이 균수 검사를 했던 게 있죠. 거길 보면 또 실제로 잘 살아있는 건 잘 살아있었습니다. 균주가 열에 잘 버티냐 안 버티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되게 효과가 좋다는 이런 플로라핏 균주가 써있는 이런 제품을 봤을 때는 잘 죽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우리 가톡자님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나요? 이렇게 많이 죽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죽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직구 유산균들을 한 여름 걸 주문을 해서 검사를 바로 맡겨볼 예정이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옹.